안녕하세요. 네, 그림 마리랑입니다. 지금 뭐 이제 쭉 보셨겠죠? 지금 이런 그림을 이제 하나 그렸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특징이나 이게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또 지난번처럼 늘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. 요거 이제 사이즈하고 재료 뭐를 썼나 이제 이런 거 종이. 그래서 이 재료는 지금 별다른 거 없고요. 이거 화선지 배접하지 않은 화선지, 지난번처럼 뒤에 하나를 깔고 위에 또 이렇게 씌워서 겹쳐서 놓고 그랬어요. 이제 결국 화선지 얇은 거한 겹이죠. 한 겹이고, 이 사이즈는 이게 3분의 1절지. 그리고 아크릴 20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 채색하기 전에는 그 20으로 이 그림, 같은 그림인데, 채색하지 않으면 20이니까 20 풍경으로 하나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도 하나 정해놓고 그려놓고 이거 지금 색깔을 칠했어요.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남은 잎을 아크릴로 초록으로 좀 두껍게 이렇게 칠했고요. 이런 물이나 뭐 이런 거는 나무, 이거는 그냥 숨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컬러풀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나무 무슨 나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,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버들 같은 나무, 뭐, 그런 거일 수도 있다. 모르겠어요, 저도. 그리고 이 밑에, 이건 사실 여기는 아카시아 숲인데,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, 그냥. 아카시아처럼 그리려니까 힘들더라고요.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특이한 게,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폼을 하나 잡았어요. 여기서 잡아서 이제 그렸는데, 지금 이 젤이 이렇게 좀 특색 있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이 젤은 제가 만든 겁니다. 만들고, 여기는 지금 카메라, 핸드폰으로 그냥 했어요. 여기다 핸드폰 가벼우니까 여기 카메라를 여기다 장치해서 끼워놓고, 그리고 이건 이제 화판이고요. 화판. 그리고 이 삼각대는 카메라 삼각대로 했어요. 조금 저 고장난 그런 삼각대로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요거 지금 화판, 요게 이제 물감도 있고 뭐 이제 먹도 있고 여기 이제 있죠. 있어서 여기서 팔레트 겸해서 이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사용을 합니다. 하고 이 접을 때는 이게 이 화판이 뚜껑이 되고, 그러면 이걸 뚜껑을 덮고 이거 이제 떼고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손으로 들수 있는 그런 이젤이 되겠죠. 의자는 이게 시중에서 샀는데 이것도 좀 고쳤어요. 이 뒤로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붙였는데도 잘안 맞는 것 같아. 다시 하나 만들까 지금 그럽니다. 괜히 제 자화상 하나 그려놓고 그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. 둥둥해갖고 키도 작달막해서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인데, 물이 지금 이 화선지 그리면 이게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. 그냥 하얀 바닥에 요 물살 물농을 요걸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
이렇게 계속 쳐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냥 하얗게 요걸 이어 물렁을 요거 그리지 않고 물살 안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어쩌면 이게 좀 그냥 여기 이 바닥하고 구분이 잘안안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화선지 바탕보다 이 아크릴 채색을 칠하면 아크릴 채색이 더 앞으로 와요. 지금 말하자면 하얀 요 하얀 화선지에다 이 똑같은 이런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면 칠한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다.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 여기다 이제 약간 그 하얀 거하고 그 조금 대자 색깔 이렇게 섞어서 여기 칠했어요. 칠했는데 이거 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다 또 이렇게 이런 숲을 그려서 이걸로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쭉 쳐다보고 이제 그리는데 이쪽이 너무 물봉울이나 막막가 이제 보이지 않 답답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기와집 지붕 조금 보이게 했어요. 근데 이거는 보시는 분이 눈에 안 띄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렇게 궁금하신 분을 가만히 보면 아 여기 이쪽에 이 나무 뒤 이제 이렇게 둔덕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무슨 기와집이 풍경이 있다.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그리나 보다. 이렇게. 이제 그림에서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설명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면서도 뭐 너무 자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하고 뭐 아, 이게 지금 산행을 직접 나가서 제가 이 그린 거 아닙니다. 지금 산행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그 나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를 여기다 이렇게 나가서 그림이라도 한번 쉬우는 데서 그려보자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.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하고 그러면 여기 가까운 곳에 이제 가서 사생도 해봐야죠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쯤에서 줄이겠습니다. 여기쯤에서 줄이겠습니다. 그리고 늘 응원 좀 해주세요. 자, 고맙습니다. 끝내겠습니다.